네, 안녕하세요. 성승현입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도 강남권에 있는 매수 심리가 견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과연 그 똘똘한 한 채의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여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서울의 매수 심리가 줄어들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 시장을 본다라면 외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수요를 이끌고 가고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관심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외지인 같은 경우는 실수요보다는 가수요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고함이 얼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동향하고 뭐 저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매 수급지수를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한 89로 나왔어요. 89.2보다 0.2% 정도 조금 하락을 한 거죠. 매매 수급지수라는 게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00보다 낮으면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매매 수급지수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다, 이런 것들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매 수급지수에 대한 그 추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하락세가 한 2주 정도 이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수요 자체가 지금까지 한 25주 정도 지속적으로 추이가 올라와 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00이라는 수치 밑에 이제 90 정도에 되는 그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 매매 수급지수 100을 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90선에서 머무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2주 정도 하락세가 이어졌다라는 것은 시장 자체가 횡보장세 또는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앞서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강남 3구를 우리가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이유가 소위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고, 강남 3구가 서울의 전반적인 그 시장을 견인을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남 3구들을 유심히 보는데, 지금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 수치를 보면은 지난주 91.5에서 이번 주 91.8로 상승을 했어요. 결국은 아까 100이라는 숫자, 그리고 90을 넘기냐 안 넘기냐라는 숫자에 봤을 때는 90을 넘겼다는 지역, 그리고 지금 2주 정도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있는데 이 동남권 같은 경우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노도강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의 동북권 같은 경우는 87.8에서 87.3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부권하고 서남권 같은 경우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남권에 있는 강남 3구가 있는 곳에 주택가격이나 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지인에 대한 그 투자 수요도 말씀드렸잖아요. 외지인이 서울로 투자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는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매매 거래 현황, 이 내용을 보니까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이 거래 건수가 한 3,804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919건, 그러니까 약 한 24% 정도가 외지인이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외지인을 보니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봤을 때도 서울에 있는 주택가격이 높다라고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투자 수익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똘똘한 한 채 강남 3구의 내용들을 보면은 강남 3구에서는 거래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 대한 외지인 매매 건수를 보니까 198건에서 219건으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감소한 것들 보면은 중랑구도 상당히 떨어졌고, 강북구나 서대문구도 굉장히 많이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의 그 집값 반등이 일어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이어질 수 있냐, 그런 투자 수요가 견고하냐 아니냐라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 이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있고 주택가격이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강남 3구의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지속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택을 사는데 구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매력을 보면은 개인을 포함한 뭐 전체적인 경제 주체들이 뭐 재화나 용역을 뭐 구매할 수 있는 그 재력을 정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소비자들이 필요로 인해서 또는 욕구로 원하는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전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소득이라든지 은행 예금이나 기타 보유 자산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서울의 강남권역에 있는 또는 그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구매력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투자 여건이나 매력도가 투자 시장으로 본다면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유효 수요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주택 가격 시장의 가격 상승을 본다라면 뭐 이제 전국의 주택 구매력 지수 뭐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지방에 있는 도시 주택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생산의 3요소 있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 그러니까 다른 요소하고 좀 다르게 현대 그 사회에서 직접 자본 같은 경우는 금전은 보다 높은 그 수익을 위해서 실시간적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투자 선호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주택 투자 수요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인식되는 타 지역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삼각형으로 본다라면은 가격에 삼각형의 윗자락에 있다라고 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좀 적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 수요나 어떤 주택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상관성을 본다면 꼭 강남 3구 쪽으로 수요가 몰림세가 지속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럼 결국은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현대 사회의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만큼 시장의 특정 지역과 특정 상품에 함몰되기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또는 그 자본에 대한 그 투자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자본은 언제든지 이동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한쪽 시각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투자의 방향이나 투자의 범위를 좀 넓혀놓고 시장에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